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힐링 철학원 김동현 원장입니다. 네, 쇼미더머니 10의 우승자 조광일 군의 사주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를 뽑자마자 한 첫마디 와우입니다. 네, 엄청난 사주입니다. 정말 강한 사주이기도 하고요. 야, 사주 딱 보는 순간 야, 우승할 만하네 라는 이야기가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사주입니다. 물론 우승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저도 어떤 선입견이라는 게 생기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걸 다 떠나서 사주 자체가 정말 화려한 사주입니다. 자, 일단은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하나하나 얘기할 텐데요. 일단 임수라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수라는 것은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듣는 상황에서 내가 가장 옳다고 하는 판단을 내리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내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주가 임자일주예요. 위아래가 같아요. 그래서 자기애가 강한 사람, 그 다음에 자신감이 강한 사람이고 자존심도 강합니다. 위아래가 같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이 사주가 영마도와 화계 중에 도화만 3개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와우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도화가 3개이기도 하지만 수에 도화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매력적인 사람이라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임수라는 성향상 까부는 성격은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할수 있을 때, 상황에 따라서 내가 이게 확실히 내 거야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확 보여지고 정말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서 화려한 사주이거든요. 더군다나 이 사주가 인성이라는 부분도 월지의 인성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도움이나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내가 하고자 하는 바가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도와줘서 그것을 할수 있게 만들어주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도화도 3개이고 수의 도화이고 인성도 월지에 있고 그래서 정말 연예인으로서는 정말 극상의 사주 중에 하나입니다. 단지 조금 쉽게 나서지 못하는 건 임수라는 성향상 내가 안될것 같으면 안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있지만 그래서 좀 내향적인 성향은 있지만 나머지는 뭐 연예인으로서 최고의 사주다라고 할수 있을 정도입니다. 더군다나 내가 요렇게 보면 정임한목이라는 것도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임한목이라는 거는 내가 정해진 대로 재물, 기회를 얻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다는 개념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얻을 수 있는 걸 얻는다. 그렇게 합리적이고 내가 쇼미텐에 나왔다는 건 내가 여기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을 쟀을 때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준비되어 있고 내가 충분히 가진 어떤 자원이 있기 때문에 나왔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안 되는 건안 하는 성향이고 된다라고 생각해서 나갔을 때는 반드시 내 것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사주입니다. 뭐타 오디션 프로그램에 이 비슷한 사주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사주도 이 사람이 어떻게 무명이었지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 사주도 좀 그런 사주예요. 저는 조강일이라는 부분을 쇼미 전에 봤는데 그 어떤 그 래퍼들이 그이 조광일이라는 사람이 그 올렸던 그 동영상을 가지고 리뷰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에서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막와 대단하다 막 이렇게 했던 무명이었을 때도 그렇게 했던 동영상을 봤었고요. 그래서 쇼미에서 나왔을 때, 저 사람 대단하겠구나라고는 했는데, 제가 쇼미더머니를 안 봤어요. 그래서, 잘못 봤는데, 역시나, 우승을 해서, 역시나는 역시나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이 사람의 이상형은 나와 같은 매력적이고,
화려한 사람을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적극적으로 대시하지 못하지만 임수는 가능성이 없으면 안 하거든요. 그런데 위아래가 같기 때문에 좀 자기애가 강하고, 그래서 자기애가 강하고 매력적인 사람에게 어떤 관심을 가지고 좀 가능성이 있었을 때 대시를 하는 성향도 가지고 있고요. 이상형 자체가 좀 동료 같은 사람. 그래서 친구 같고 함께 어떤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사람을 이상형으로 꼽는다. 그러면서도 좀 매력적인 사람을 이상형으로 꼽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운을 보기에 앞서서 이 사주의 힘, 어마어마하죠. 수가 3개나 있고, 월지 자체가, 나를 도와주는 인성이 월지가 오롯이 도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주는 뭐 다른 거를 안 봐더라도 무조건 신강한, 내임이 강한 사주입니다. 자, 그러면 19세부터 28세까지 대운이 기, 해, 대운이에요. 수운이거든요. 나랑 합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라는 개념. 인데 뭐 실수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임수라는 성향상 안될 거는 안 해요. 근데 이게 너무 자기 색깔대로 한다는 것이 단점이 될 수는 있는데 임수는 기본적으로 차분하거든요. 그래서 이 수로 인해서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은 있으나 무조건 나쁘다라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자, 그럼 올해 운을 봐야 될 텐데 신축이에요. 토운이 들어온데 이게 관운이거든요. 이거는 좋은 운이에요. 내가 안정된, 정해진 대로 무엇인가를 따른다는 운이고, 얘가 자축이 합이 되면 내가 임자이기 때문에 수가 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걸 한다. 그러니까 정해진 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럼 내년, 내후년은 어떠냐? 모근이 들어와요. 모근이라는 건 일운이거든요. 많은 활동을 한다, 일을 한다, 노력을 한다, 그로 인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개념이라서, 사주 자체도 좋고, 운도 좋고, 내년, 내후년까지도 운이 받쳐주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말 탄탄대로를 걸을 수 있는, 그냥, 쇼미에서 우승한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도, 충분히 기대해 볼수 있는 사주다. 라고 이 얘기를 할수 있어요. 그래서 사주 자체가 워낙 화려한 사주이고, 그 다음에 운도 좋아서 정말 크게 성공할 수 있는, 힙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이 분야에서 이 분야를 뛰어넘어서까지도 인정받고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뭐 이분한테 해드릴 수 있는 조언? 뭐 이때까지 참았으니 이제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라?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임수라는 성향이 안 되는 건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참았다, 내가 기다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이제부터는 하고 싶은 거다 해봐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운도 받쳐주고 있으니까 많은 일도 있으니까 도전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보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사주입니다. 여기까지 봐주신 모든 분들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모두 다 좋은 일들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